안녕하세요. 출판 저작권 수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김현준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리게 될 주제는 출판 저작권 수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거나 실제 출판업계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작권 수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관련된 키워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보실 키워드는 일반 수출과 저작권 수출의 비교 차이 분석입니다. 일단 일반 수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출판업계에서 완성품이라고 하면 종이책이 있을 텐데 종이책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 수출과 관련된 본세를 외국에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통관과 관련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기타 부수 세금에 발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수출과 관련된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작권 수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중심이 돼서 세금 정산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 즉 수입을 하는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외 세금 원천 징수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방금 제가 저작권 수출을 하게 되면 해외에서도 일정 부분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납부하는 방식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신고서에 작성을 하고 제출함으로써 납부를 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외국에 수출을 하게 되면은 수입하는 출판사가 있을 텐데 그 수입하는 출판사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공제하고 그 남은 잔액을 저희한테 송금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세법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작권 수출과 관련돼서 해외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이런 방식으로 징수를 당하게 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조세조약과 제한세율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참고삼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세조약이란 각국 간의 거래가 있을 때 세금에 대한 국제조세적인 면을 이제 정리해 놓은 문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하고 조세조약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거래가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랑 조세조약을 맺고 있고요. 만약에 저작권 수출을 할 때 제가 아까 전에 세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납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세율이 각국의 세법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2%로 돼 있고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높은 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적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게 되면은 저작권 같은 무형 자산의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세 조약에서는 저작권 수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22% 세율 이런 각국의 세율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경감된 세율, 즉 제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수출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경감을 할 수 있구나. 조세 조약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국제조세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두 국가에서 모두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은 이건 세금을 두 번 내는 결과가 될 겁니다. 이런 이중과세는 철저히 방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수출을 하게 되면 일단 수입하는 나라에 세금을 일정 부분 납부를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세금 정산을 할 때 세금 신고를 하게 되겠죠.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는 것을 신청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련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작권 수출 단계별 리스크와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거래든지 처음에 거래를 시작할 때 하게 되는 것은 수익률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 분석을 해야지 이 거래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거래가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익률 분석, 저작권 수출에 대한 수익률 분석은 조금 일반적인 거래학으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거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그리고 기타 비용만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작권 수출은 외국에서 납부하는 세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납부하는 세금 물론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통해서 경감이 된다고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100% 경감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본인들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저작권 수출과 관련된 업무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이전시 수수료, 그리고 통관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셔서 수익률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이 수익률 분석 과정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은 열심히 저작권 수출을 하셨는데 생각만큼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계약서 작성인데요. 수익률 분석을 통해서 거래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계약서 작성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되실 겁니다. 계약서 작성은 사실 법률적인 부분이라 세무사인 제가 설명드리는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실무적으로 실제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오셨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는 거는 거래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게 되면 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저희 입장에서 외국의 통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는 수출하는 사람 쪽에서 부담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지만 계약서에 수입하는 쪽에서 부담하기로 한다던가 심지어는 수출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세금까지도 수입하는 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납부하고 계산할 때는 이거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겠지만 계약상으로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보셔서 혹시 우리 쪽에 불필요한 경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저희가 차후에 손해를 보는 일은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상대방 해외 출판사 등에게 사전에 제한 세일 적용에 대한 도움 요청이라고 기재를 해놓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한 세율이라 그래서 해외에 납부되는 세금이 있긴 하지만은 조세 조약에 의해서 조금은 경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세 조약에 의한 제한 세율 제도는요 강제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제한 세율 적용 신청서라는 걸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류가 우리나라 서류일까요? 해외의 서류일까요? 당연히 해외의 서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의무사항으로 넣기는 좀 애매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상대방 국가에 거래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작권을 수입하는 출판사 그리고 그 출판사를 서포트하고 있는 세무 대리인이 있을 겁니다. 이쪽에 미리 양해를 구해서 작성하는 거를 좀 부탁을 해놓는 게 실무적으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계약서 작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저작권 수출에 대한 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때 여러 가지 서류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저작권을 인도하고 송금을 받게 되면 사실 거래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거래는 그렇지 않고요.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신고하고 세금 납부까지 끝나야 그 거래가 종료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정확하게 증빙서류를 갖춰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수출계약서나 해외세금 원천징수계약서나 에이전시 정산서나 수출대금 입금 확인 금융자료 등을 잘 챙겨놓으시면 나중에 국세청과의 마찰이 생기는 일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사실 업무는 다 끝났고요. 저작권 수출이 완료가 된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세무신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세무신고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많은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시게 될 거고요. 요즘에는 출판사에서도 출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굿즈나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가고 계시는 분들은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하시는 분은 종합소득세 그리고 법인 형태를 하고 계신 분들은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이때 유의하실 거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반드시 신청하셔서 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드리다 보면은 두 가지가 항상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 수출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짜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날짜들 중에서 언제가 저작권을 수출해서 세무신고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계약서를 쓴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작권이 인도된 날짜가 있을 거고요. 거래가 종료된 후에 대금이 송금된 날이 있을 겁니다. 이 셋 중에 세무적으로는
저작권이 인도된 날을 수출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세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의외로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에이전시를 통해서 저작권 수출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산서가 오게 됩니다. 에이전시가 보내주는 거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작권 대금이 총 얼마고 그 다음에 관련 비용, 에이전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정산액이 써있게 되는데 정산액을 매출로 보고 반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작권 판매 대금 전체를 매출로 잡으시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잡으셔서 세무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이익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매출이 조금 감소해서 신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 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출판 저작권 수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 내용은 제가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짧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작권 수출은 충분히 블루오션의 영역이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충분히 숙지하셔서 하시게 되면은 실수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